11월 1일 이제 일본에서 첫 콘서트를 했습니다. 지금 일본에 온 지는 며칠 좀 됐는데 와서 뭐 방송도 나가고 네. 오늘 도쿄에 딱 도착을 해서 방송도 나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본에 계신 엔진분들도 만나고 여러 이제 쇼케이스도 하고 뭐 도쿄에서 하고 이제 나고야로 와서 첫 콘서트를 했습니다. 어제는 콘서트 연습하고 그래서 호텔에서 뭐 배달 음식 시켜 먹었어요. 근데 여기 배달 음식도 워낙에 맛있더라고요. 식어도 다 맛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맛있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. 리허설 아침에 했었는데 일단 저희가 또 일본에선 처음이다 보니까 일본어 곡이 추가가 됐어요. 이제 원래 있던 뭐 랜민하고 포르세 빠지고 어레이스랑 폴기민낫 들어가고 몰랐어 가지고 이제 맥터체인지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 여태까지 했던 그런 원래 이제 한국에서 발매했던 곡을 이제 일본어로 이제 바꿔서 이제 불렀던 곡은 다 그렇게 일본어로 하게 돼가지고 그것도 좀 연습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체크가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오늘 좀 리허설을 길게 좀 했던 것 같고 그 콘서트 간에 확실히 함성이 안 돼서 많이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엔지분들이 함성을 가끔 못 참을 때 있더라고요. 근데 이게 하면 안 되는 거 같으니까 다들 하려고 하다가 나고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좀 미국에서 그래도 많이 했지만 또 일본은 플레이리스트나 그런 게좀 다르기 때문에 살짝 뭔가 긴장도 처음에 했었고 그리고 뭔가 중간중간에 좀 많이 생각하면서 몸에 아직 뭔가 안 배어있는 느낌이 많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이 집중하면서 했고 더 뭔가 다 약간 코로나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뭔가 다 진짜 신나게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 입장에서는 왜냐면 데뷔를 그런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했으니까 신나는 활짝 좋은 것 같고 이렇게 큰 데서 할수 있는 것도 영광인 것 같습니다. 내일도 이제 남아 있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. 확실히 뭔가 미국보다는 그리고 먹는 게 사소한 것 같지만 좀 뭔가 크다고 느낀 게 확실히 입맛이 계속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입맛 미국에서 좀 입맛이 없었는데
이거는 뭔가 음식 맛있으니까 계속 좀 먹게 되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음식이 조금 짤 수도 있어요. 한국보다는 간이 좀 세긴 한데 그래도 저보다 맛있습니다. 준비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특히 뭐 배달 음식 또 여기서 맛있는 맛집 그런 데서 다 사다 주시면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제 또 호텔에서 테니스 그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잠깐 가서 해봤는데 아 테니스가 쉽지 않아요. 배드민턴하고 비슷할 줄 알았는데 또 완전 다른 그 운동인 것 같아요. 체력도 많이 소비되고 계속 뛰어다녀야 되니까 공을 애초에 때리는 것 자체도 좀 어렵고 힘 조절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. 조금 했습니다. 어제 호텔에서 할게 없어서. 재밌었어요. 너무 못 쳐서 재밌었어. 다못 치니까. 제이크는 좀 치는데. 그러니까 막, 치면은 막, 홈런 치고 있는데, 계속. 좀 그래가지고. 못하는 저의 모습이 웃겨서 많이 웃었습니다. 내일도 무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. 아, 나고야는 그치인가? 어쨌든 독일, 아니, 갑자기 독일이래. 도쿄를 엄청 많이 갔다가 뭐 오사카 갔다가 도쿄도 왔다가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. 일단 내일 좀잘 해야 될것 같아요. 조금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뭔가 전체적으로 좀 깔쌈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. 내일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얘기는 여기서 끝. Bye bye. Good night. 이제 화장 지우고 싶고 자야 돼요. 안녕.